10년도 더 됐거든. 비행기에서 그런 생각하면서 왔어. 나도 변했으니까 우리 마을도 변했겠지. 그 호수, 그 나무, 그리고 수린. 나의 수린. 며칠 전에 저쪽으로 앰뷸런스가 막 달려가더라고. 누가 다쳤나 싶어서. 안 그래도 며칠 전에 동의서에 사인 좀 해달라고 찾아왔더라. 근데 난 싫어. 이 집 안 팔 거야 난. 이 동네 가면 어때서? 뭘 또 허물고 뭘 또 짓는데. 우리 엄마야 배 좀 아프겠지. 왜? 가격이 치솟고 있대. 뭐? 왜 그걸 영애 고년한테 줘서. 그러지 말걸, 그러지 말걸, 그럴 거다. 아니다. 우리 엄마보다 그 자식들이 더 배 아파하려나? 이미 줬는데 배 아파 해봤자네. 영애 씨의 변화를 허하노라. 무슨 변화? 말문이 드디어 트였네. 쥐가 뭔데 허락을 하고 말어. 이상했단 말이야. 내가 정말 그렇게나 말이 많아졌어? 본인은 모르셔? 모르신데. 나도 여기 우리 집 할래? 다들 잘 생각했어. 그래! 절대로 어디 가지 마. 여기 있자. 같이 있자 쭉. 처음이네 우리 붙잡는 거? 내가 뭘 붙잡아? 아 됐다! 그럼 취소. 에이 왜 이러실까? 너는 또 괜히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그러게 농담이 지나치네. 그러니까 신소리 그만해. 난 똑같아. 안 변했어. 알겠지? 나 아빠랑 학교에 불려갔었거든. 선생이 나보고 애들 좀 그만 패래. 그러다 우리 학교에 전례 없는 최고 수준의 징계를 먹이는 수가 있다고. 근데 엄마 나 못 그래. 이상하게 요즘에는 주먹부터 나가고 그러거든. 그 할아버지만 보면 엄마도 짜증나. 아 엄마도 기도하나? 그런 것도 기도인가? 속으로 그러거든. 그 할아버지 얼른 죽으라고. 나 엄마랑 같이 살까? 그러고 싶어? 나? 혹시 고향마을 가면 아직도 그 새끼 있어? 그래서 미루는 거야? 아니 수리 혼자 있겠지. 나 강하게 키우고 싶었다. 그래서 신의 이름을 따서 지어준 거야 수린. 근데 그게 잘못이었나? 어떤 신이었는데? 우리 할머니 말로는 수린이 신들의 왕이래. 그런 이름이라면 어디에서든 살아남을 수 있는 이름이겠구나 했거든. 그 생각에 갓 태어난 그 핏덩이를 끌어안고 수어스다이 수린. 수린 만나러 갈 때 같이 가줄 사람 필요해? 왜? 같이 가줄래? 뭐? 그럼 너도 여기 와. 내가 어떻게 가 거길. 힘내 지수야. 너나 힘내. 어? 듣기 싫지? 나도 그 말 듣기 싫어. 아닌데 나는 듣고 싶을 때도 있는데. 나 이제 옥상 올라가 볼래. 끊으라고? 응. 또 연락할게. 악플이 각양각색의 루트를 타고 달려들어. 니들이 뭘 아는데? 자기야, 얘 하는 소리 좀 들어봐. 가짜 호모 새끼. 허, 나보고 가짜래. 좋아, 호모는 뭐 그렇다 쳐. 이젠 뭐 그런 평범하고 뻔한 말로는. 그래, 이 가슴에 스크래치도 안 간다. 근데 뭐? 가짜. 좋아, 그럼 진짜가 뭔지 보여주겠어. 자기야, 들어봐. 내가 사람을 되게 잘 죽거든요. 사람을 좋아요. 와, 그 집에 들어간 게 벌써 5년이나 됐네. 아, 아니 너무 넓어서 혼자 살긴 그냥 회음하더라고요. 아, 뭐 그렇다고 마음 먹고 사람을 들인 건 아니고 그냥 같이 살아도 좋겠다 싶은 사람들이랑 같이 살고 있죠. 뭐, 나도 주워주겠다고? 다들 그거 알아? 유골함 종류가 엄청 다양해. 어떤 건 꽃병으로 써도 괜찮겠다 싶더라니까. 당연하겠지. 아 그러니까 내 말은 꽃병이 당연하다는 말이 아니라 죽을 때도 돈이겠구나 싶었다는 거야. 내 장례는 내 꽃병 아니지? 내 유골함은 얼마나 좋더라나 싶더라고. 근데 그보다 더 문제는 뭔지 알아? 과연 내 장례를 누가 치러줄 것인가?
별 걱정. 우리가 치러줄게. 불길하게 왜 계속 죽는 얘기를 해. 안 죽는 사람도 있나. 영애도 알아요? 뭐가요? 손님이 계신 것 같아서. 손님 아니고 제 남친이요. 아, 남친? 네. 그럼?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네? 아, 남자친구분. 쟤는 원래 계속 여기 있었는데요? 뵌 적이 없어서. 영애 씨 누군지 알아요? 정말 여기 있다고요? 왜요? 짝사랑이네. 너 뭔데? 뭐가요? 할 말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닐까? 아까 뭐? 아까 봤죠? 그래, 봤어. 우리 학교가 하필 그 편의점 옆이네요. 교복 덕에 나는 진즉에 알고 있었지. 어쩌면 꽤 자주 마주치겠구나 싶었어. 엄마한테 말할 건가? 이후부터 들어보고. 야, 그쪽한테 뭐 빚진 거라도 있어요? 그럼 내가 현주 언니한테 그냥 쾅 말해버리지 뭐. 이상해요. 뭐가? 언제 만났다고 막 언니를. 까불지 마. 말하기 싫어요. 그래, 알았어. 그리고 신경 꺼요. 솔직히 상관없잖아. 그냥 같은 집에 산다 뿐이지 남이잖아요, 그죠? 근데 같은 집에 살잖니. 그래서 남이라도 상관 있어. 내가 먹고 자는 공간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은 거 두고 싶지 않거든? 문 안장 대유진이 베리에떠르는와이 문 안장 대유빤나베 너장제이옷 너집대학모이 기어코치 낚싯배에 수린을 태우겠다고 했죠, 그 사람. 수린이 위험하지는 않을까, 그 생각보다. 몇 시간만이라도, 그래, 반나절만이라도 그놈에게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수린의 하루를 제물로 바치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수린의 전부를 제물로 바치게 될 줄은 몰랐지. 아빠랑! 낚시 잘 하고 와! 제가 그랬네요. 그놈은 수린 손목을 낚아채고 낚싯배에 올랐어요. 그냥 낚시를 하고 간 거야. 나는 그 말만 계속 중얼댔어요. 그래, 그냥 낚시를 하러 간 거야. 그때도 영애 씨가 날 받아준다면. 잘 있어. 고마웠어. 그 아줌마 하는 말 못 들었냐? 이제 여기가 내 집이라잖아. 가까이 오지 마. 왜요? 쫄았어요? 그새 까먹었니? 뭘? 내 일기 읽었다며. 나는 있잖아, 이유가 모든 집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누가 이렇게 소라 피우는 게 그게 누구든 너무 버거워! 여행 좀 다녀오려고. 여행? 맞지, 다 다른 거야. 언니도 나도 갑자기 사라진 혜영이 그놈도 기정이 그래도 현주 언니도 모두. 어딜 간다 그래? 괜찮아, 여기 있어. 하는 게 아니라 다녀오겠다고. 그러면 같이 가자. 언니 변했어. 또 그 얘기야? 계속 그 얘기야. 꼭 알고 있어? 지수야, 원래 다들 이렇게 산대. 뒤틀리고 안 맞는 사람들끼리도 부대 끼고 하면서 같이 산대. 그래. 나 메서 언니 보러 다녀와야겠어. 정말이지? 정말 돌아올 거지? 얼굴이 좋아 보여요. 고마워요. 그럼 또 봬요. 저기 혜영 씨. 네. 저기 시린.
영애가 요즘 따라 말이 없어요. 그래요? 이따금 들러요. 나왔어! 정말 지수네. 잘 지냈나? 정말, 정말 너야? 미안해, 호가. 우리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싸웠잖아? 사과했잖아, 문자로. 그래, 문자로. 괜찮아. 현주 언니도 기정이도 기정이 학교에 다녀와야 한다고 나갔는데 괜찮아 돌아올 거야 늦어지는 것뿐이래 또 누굴 주우러 나갈까? 이 집 너무 넓잖아. 우리 모두 버려지는 악몽에서 벗어나기를, 도망치는 꿈으로부터 깨어나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지금 찾는 내 운명의 사랑이 그 사랑이 아닌 것 같으면 나 당장에 다시 돌아올게. 그래? 그래도 돼? 응? 그래. 언제든. 그래. 언제든.